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미워한다 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그 두 번째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는 세상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미워한다고 그랬죠.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이라.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러면 요한일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포함이 되어 있죠. 아버지의 사랑. 그러면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진리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이 성장하죠. 바로 어린 자녀들로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을 거쳐 아비들과 나이 많은 자들에게 그 수준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것을 방해하는 것이 세상 사랑이라.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본질을 우리가 잘 알아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인데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중점을 두는 것은 죄의 위협으로부터 죄의 통치로부터 구원하시려 하는 것이 포함이 되겠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은 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만 변장하고 있을 뿐이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그 열매는 겉으로 볼 때에는 너무 탐스러웠습니다. 욕심이 끌렸어요. 그러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가공할 만한 위력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모를 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도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여기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 의미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선언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그것을 누가 몰라요? 의미가 있어야 되겠죠. 반드시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동시에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아는 것이. 이 세상은 사탄의 통치하에 있죠. 세상의 풍조대로 흘러가죠. 그 체제가 악한 체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를 짓도록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모든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에 대해서는 절실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께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원에는 절실하게 필요를 느끼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그처럼 무덤덤할 수가 없어요. 사정사정해야
겨우 들어줄까 말까 할 정도라고요. 세상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이미 받은 증거가 되겠죠. 악한 영적인 상태로 또 악한 영적인 체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악한 세상의 본질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통로가 있어요. 이 전파도 타고 가는 통로가 있죠. 그것은 생각이라고 하는 통로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마귀가 그 통로를 장악해서 가진 비정상적인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풀어놓는 그 생각을 거기다 풀어놓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행동, 마귀의 목적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장악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땅 위에 실현시키고자 하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죠. 그 목적으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는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는 것이에요. 지옥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와 맞서서 승리하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도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가장 하나님을 흉내내죠. 잘 흉내낸다고 해요. 그럼 마귀의 목표는 무엇이냐 그러면 마귀를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 어떤 존재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가장 잘 닮은 존재예요. 구분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사이에 구분이 안 된다고요. 얼마만큼 구분이 안 돼요?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민족적으로 자부하는 유대인들마저도 대환란 때에 그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잖아요. 마지막에 가서야 겨우 분별할 정도가 되죠. 이 세상 제도는 마귀를 닮아가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악한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이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악한 현 세상의 통치자가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이 세상의 신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마귀는 주지 못할 것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다 주는 거예요. 돈도 줄 수 있고요. 쾌락도 줄 수 있고 심지어는 나라들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자에게 다 줘요.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게만 하지 못하게 할 뿐이에요. 나에게만 경배하라. 그 미끼가 그 미혹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시원찮은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던지겠어요? 마귀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미끼를 던질 정도였다고. 나에게 경배만 하라. 그럼 이 파노라마처럼 이미 보여줬던 이 세상 나라들 다 넘겨주겠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에요. 거기에는 인본주의로 가장을 해서 가장 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종교적인 형태들이 눈에 띄겠지만요. 그처럼 강력한 마귀의 술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마귀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원리와 원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아주 대단히 논리적이고 사탄은 아주 합리적이에요. 사람들은 그러한 체제 안에 머무르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자신에게 다가오기 전까지는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처럼 모순되어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처럼 불합리하게 들리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고 언급하고 있죠. 자연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일들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마귀는 사람의 이성을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연하고 아주 합리적이고 또 합법적인 원칙들 위에 믿는 자들을 다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 기반 위에 일단 서 있다고 한다면 그 위에 어떤 폭력이 가해진다 하더라도 사람은 다 받아들여요. 어떠한 이기심, 야심, 어떠한 쾌락이 난무한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여기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낯설지 않다고. 죄는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이고 그 죄는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로 조직된 것이 세상 제도예요. 월드 시스템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기 전까지는 이 악한 현 세상, 그 세상을 이루어나가는 그 세상 통조들, 세상 원칙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내가 너희에게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나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대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와서 예수님의 발꿈치를 부술 거예요. 그런데 마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가 알 때에 어떤 것도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벌이 와서 웽웽거린다 하더라도요. 그 침은 빠져있다고요. 이미 그 침은 그 효력을 제거당했습니다. 거기에 위협당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인데 이 세상의 본질을 알지 못했을 때에 그 죽음으로 가장된 세상의 미혹 그것을 덥석 물어버리는 것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한 부녀자의 위협에 불과한 것을요 너무나 자주 듣고 너무나 가까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엘리야가 겁을 집어먹으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까? 자살 충동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죽고 싶다고. 그것이 세상이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제도가 때로는 아주 강력하고 위협적인 그런 폭군으로서 다가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군대지요. 성경의 역사에 보면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습니까? 그 군대들을 갖추고 그 함대들을 갖추고 사람들을 무력으로 압박하고 강압할 때 모든 사람은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세련되고 대단히 현학적으로 보이고 또 종교적이고 과학적으로 품위 있게 보이기도 하는 것이 세상 제도예요. 마귀가 창조됐을 때의 그 아름다움은 완벽하다고까지 그 평가를 받았죠. 옛 뱀이 이브에게 다가섰을 때는요 아담보다도 더 매력적인 존재로 다가갔다고.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루고 있는 그런 그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 지혜의 더 큰 능력으로 무장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장 해체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것은 보는 즉시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힘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민족적인 단위로 똘똘 뭉치지요. 성경은 이 세상은 성경의 예언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더욱더 민족적으로 독립이 되어지고 이제는 끝없는 경쟁 가운데서 놓이잖아요. 무한 경쟁 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죠. 그 동기는 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김정은도 야심이 있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야심이 있고 중국이면 중국, 러시아면 러시아, 미국이면 미국, 일본이면 일본 그런 야심으로 똘똘 뭉친 것이 궁극적으로 그러한 가운데서 마귀는 자신의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제도는 악하다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또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절대적인 필요가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은혜로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지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은혜로 진리의 지식에 이르를 무언가를 배운 사람이지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렀다고 하면 그러면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제일 첫 번째로 불경건한 것을 거부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은 no예요. no. 거부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거절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온 세상 전체가 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 포장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참다운 그리스도인을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좋은 소리나 하고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그런 것이 마치 그리스도인의 표상이냐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구원 받았으면 제일 먼저 적과의 전쟁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육신에 대해서 제일 먼저 계시해 주시잖아요. 로마서 6장에서 구원에 대해서 결론을 내고요. 그 다음 로마서 7장에서는 제일 강력한 적인 육신의 죄들의 몸의 속성에 대해서 또 그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싸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능력입니다. 무엇을 배워야 되죠? 세상 정욕을 거부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배우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세상의 욕심에 계속 끌려다닌다. 세상의 정욕에 의해 가지고 계속 종로를 탄다. 무엇을 배웠어요? 그 사람. 기도하면 기도응답의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능력을 소유해야 되는데 그 자신의 죄 문제도 끊어낼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기도의 교리를 배워서 무엇하죠? 은혜의 교리를 배워서 무엇하는 거예요? 그 원인은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성별하지 못하고 세상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마음을 두어버린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세상에 있는 것에 사랑의 끈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며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것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 은혜의 능력인데 그것이 은혜 아래서 자라가는 결과예요. 특징이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디도서 2장 12절 말씀인데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과 일치되지 말아야 될 것을 제일 전제로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한 번뿐이 없는 인생 성공해야 되잖아요. 성공한 인생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실행하는 것, 그것만이 성공한 것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봤다고 한번 가정해보세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았다고 한번 가정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몰랐으니 하나님의 뜻을 실행했다라고 하는 확신도 없겠죠? 그건 실패작이에요. 그것은 실패작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기뻐하시는 뜻이고 온전하신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실행해서 살아야 되죠. 그 대전제 조건은 세상과 일치하면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많이 있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기 근원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사람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둘 다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요. 단 1%도 남기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그 본질을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미혹하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저 남자가 무엇 때문에 나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냐, 그것을 가려내는 것을 분별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냐, 내 배경에 무언가를 보는 것이냐. 마찬가지죠.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했어요. 또 이용해 먹고 있습니까? 무엇을요?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 목적은 무엇이죠? 돈이 있어요. 베드로는 그 사실을 일찌감치 알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 팔아먹지 말라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도 대만은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만은 어떤 사람이죠? 보통 사람 아니에요. 온전하게 헌신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겠지만은 바울의 동역자라고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겠죠. 소수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대마였다면. 베드로가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했을 때 다른 사람 다 배반한다 하더라도 자신만큼은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시인했을 때요. 그것은 위선던 거 아니에요. 그런 진실된 마음을 표현했다고. 마찬가지로 이 대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고 복음의 진가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과 동행해서 자신의 생애를 선교사로 헌신했죠. 그런데 무엇이 현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었을까요? 자신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강하지 않아요. 자신이 유지할 수 있는 것은요, 매일매일 들어야 돼요. 매일매일 보아야 되고 매일매일 만나야 돼요. 안 보면 멀어져요. 안 만나면 소원해져요. 아, 그래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위험한 순간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에서 틀어대는 온갖 뉴스 매체, 무슨 뭐 인터넷에서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그 사실들, 거기에 절대적인 시간을 거기에 다 부여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작이고 얼마나 많이 좋은 동기에서 전력 투구하는 영역도 있습니까? 학생이면 공부에 거의 대부분을 쏟아놓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볼 때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전제되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아무리 바빠다 하더라도, 아무리 중요한 시험이 닥쳐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자신의 그날 하루를 잘 마무리짓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요, 아무도 몰라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 것인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듣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만은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얼마나 많이 겸손한 마음으로 또 갈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갈급했겠어요. 그러나 점진적으로 또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대중문화에 빠졌을 거예요.
시라든지 문학이라든지 또 예술 작품이라든지 또 거기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많이 숭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우상 숭배에는 나름대로 미적인 그런 그 표현들이 있었겠죠? 그 예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점차 자신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조금씩 열어버렸던 것이에요. 건축에 대한 열정이요. 진리에 대한 열정을 덮어버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대마가 관점에서 봤을 때 그처럼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다고요. 세상이라고 하는 대상이. 그처럼 한번 가졌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나는 대상도 없었다고요. 한번 가져봤으면 나도 저 세상을. 시간이 지나서 AD 500년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남았죠? 폐허더미만 남았어요. 폐허더미만. 500년도 거의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계속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종말이에요. 세상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사용하는 도구로만 계속 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절대로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세상이 목적이 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마는 자신의 믿음을 포기했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여겨졌던 그 복된 소망, 그것은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순수했던 믿음, 점점 열버져 갔겠죠.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겠다라고 하는, 일치시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을 수 있었어야 되는데 대마는 그 부분에서 실패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또 이 세상에 대한 적개심으로 그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패해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구성요소,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정욕이죠. 관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미워하는 것, 감정대로 그대로 표출하게 만들어버려요. 느끼는 대로 행동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교육시켜요. 분노가 일어날 때 폭발시키라. 참지만 말고. 습관이 되죠. 더 크게 폭발해야 됩니다. 더 크게 분노해야 되고 더 크게, 더 깊이 관능적인 부분들을 건드려줘야 돼요. 그래야 만족이 있다고. 우리가 결론을 아는 것처럼 그 끝은 없지요. 방종하고자 하는 욕망, 대표적으로 삼손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자비 베풀어 주셔서 그나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생애를 살았지만은요. 그러나 그것은 최선은 아니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죠? 육신의 정욕에 자신을 방치했을 때요. 갈라디아서 6장 19절 이후에서 그런 육신의 정욕에 자신을 방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방법은 무엇이냐? 모든 것이 다 동일한 해결책이지만은요.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욕심, 육신의 정욕이 있죠. 그것은 성령과 반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만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얻고 성령의 능력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을 슬프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을 소멸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간절하게 소망해야 돼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 염원하는 것만큼이나 최소한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 맺어야 되겠다. 그 열망이 있어야 그제서야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고. 그러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24절 말씀인데 자주 대하면 자주 대할수록 강력한 사람이 되겠죠.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탐욕이에요. 세상은 안목의 정욕을 끊임없이 자극하게 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눈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이 직접적으로 나오죠. 끊임없이 보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다윗 그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눈 때문에 저지른 죄였죠. 보았다고요. 스쳐 지나가는 것 그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까지 봐서는 안 돼요. 마음도 함께 육신의 눈과 함께 보고자 했을 때 그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아카는 거기서 실패해버렸어요. 본인은 물론이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죽은 것이죠. 성경을 많이 이렇게 작사했던 페니 크로스비. 어린 나이에 두 눈을 잃었죠.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마땅히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삶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성도, 그녀의 고백은요.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눈을 뜨고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세상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생각할 때 마음이 벅차다고.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형성된 믿음의 고백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한 사람,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죠. 발라함이 그랬고, 아나네와 사피라가 그랬고, 또 롯이 그랬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이에요?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경고하셨는가? 나에 대한 경고를 받아들이면 돼요.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니라. 해결책은 무엇인가? 물질관에 하나님의 물질관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청지기관이죠. 내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주인이 맡겼는데 처음에는 잘 했을지 모르지만은요. 어느 중간부터 그것이 내 소유인 줄 알았어요. 주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어느 날 부르지요. 청지기직 청산하라고. 지금까지 다 결산하고 이제는 나가라고. 그 나가서 뭐 먹고 살아요? 나가서. 왜 그 비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뭔가 나와 연관되었기 때문에 기록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계속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네, 그리스도는 자신의 육신, 욕심과 정욕,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해서 언급하는 것에. 나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죽어요. 언젠가는 죽는다고요. 그 사실이, 그 명제가 나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나는 청지기예요. 나는 결코 주인이 아니에요. 은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고 시간도 맡겨주셨고 심지어 내 몸까지도 맡겨주셨다. 그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생의 자랑이 있죠. 이것은 교만입니다. 세상은 생의 자랑을 자극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궁극적으로 마귀의 본성이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런 그 본성이었습니다. 해결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옵니다. 15절, 16절 보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끼시죠? 보호하시되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고요. 가장 신체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고 예민한 연약한 그 대상이 눈동자죠. 그러니까 여기에 자각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출발은 잘 했을지 모르지만 대마처럼 이 세상을 사랑해서 아버지의 사랑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그 가치 있는 그 귀한 인생을 방치하면서 끝맺었는가. 우리에게 좋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자신을 돌이켜봤을 때요. 지금까지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고 마귀가 세상을 동원해서 미끼를 던졌지만 타협하지 않고 저항하며 거부하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것을 사용했죠. 노라고 얘기했어요. 거부했어요. 인생을 설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우선순위대로 여러분의 삶을 거기에 통제를 했죠. 세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잘 사는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 그것은 세상이 다 없어져 버린다 하더라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동인이 되어서, 동기가 되어서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는 일들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세요. 그거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나는 이제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미 나는 이미 이긴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가장 겸손한 자세로 나도 얼마든지 대마처럼 쓰러져 버릴 수 있는 사람이고 다윗처럼 눈으로 범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실을 마음에 두고 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지런히 다가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